그렇지만 실제로는 비절개만으로도 2차, 3차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. 안녕하십니까? 뉴웨어 장태호 원장입니다. 제가 최근에 몇몇 영상을 통해서 수술을 여러 번 계획하시고 계신다면 적어도 1차 정도는 절개로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는 비절개만으로도 2차, 3차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. 어떤 분들이 비절개로만 수술을 하셔도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탈모 진행이 느린 분입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절개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은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의 총량이 절개식 수술에 비해서 적다는 점입니다.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천 모낭을 넘기기가 어려운데요. 완전히 탈모가 진행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5천 모낭 정도면 대체로 헤어라인부터 전두부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까지 굉장히 밀도 있게 이식을 한다면 사실 더 이상 어떻게 사용하기 어려운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탈모가 정수리 부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, 그런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두 번째로는 두피의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절개로 수술을 하셨을 때 흉터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인데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로 채취를 얼마든 하시든 관계없이 후두부의 흉터가 커질 우려가 있겠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비절개로, 양은 좀 적어지겠지만 밀도를 조금 떨어뜨려서라도 이식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외에도 모발이 굉장히 굵고 튼튼해서 채취하기가 쉬워서, 그러니까 비절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모낭 손상이 많이 적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분들께도 비절개 수술만으로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